매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나눔국과 훈련국을 맡고 있는 엄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인 무스타파 달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하찮은 것에 의해서 온 인류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서방의 강대국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던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의 전쟁을 이 작은 바이러스가 멈추게 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는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토록 열광하던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우겼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은 표적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고, 반대로 헬라인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그 기본에는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범죄를 범한 자들만이 받는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택하는 순간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식과 설득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혹은 투쟁이나 무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아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시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이 참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밖에 못할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이 상하면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럼 더 힘든 관계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고 제 마음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은 커지고 그 안에 갈등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팡 하고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제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힘든 겁니다. 그렇게 머뭇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쉬운 줄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힘드셨어. 오직 힘드셨으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네. 그래도 결국 순종하시지 않네. 주님은 저에게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지기 원하시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워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기 원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가치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